구준엽의 처제인 대만 유명 방송인 서이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대만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이치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이번 주 소저 브리즈의 녹화를 취소했다. 서이치 측 관계자는 은 대만 매체 ET투데이의 서이치가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목에 통증이 있고 열이 나는 상태다. 며칠이면 호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만의 유명 방송인이자 배우 서혜원의 동생인 서혜진은 앞선 9월 28일 공식 행사에 참석해 구준엽 서혜원 부부의 애정 행각을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서혜진은 언니 서혜원에 대해 형부 구준엽 한테 애교 부리면서 전에는 두 다리로 화장실도 잘 갔는데 지금은 오빠 하고 부르고는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궁다. 형부가 언니를 알아서 이곳저곳 데리고 간다. 심지어 화장실까지라고 구준엽과 서혜원의 신혼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매체 신하연의 보도에 따르면 서이채는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인터뷰를 하던 도중 언니 서혜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서혜원은 최근 SNS를 통해 광고 촬영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바 서혜원의 활동 복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서이채는 그날 언니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촬영장에 함께 갔는데 상태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다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겠다 했는데 언니는 나는 못한다.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46세 생일을 맞이하는 서혜원. 서이채는 언니에게 구준엽에게 허리 보호대를 선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20년 만에 재회한 구준엽과 서혜원은 지난 3월 결혼했으며 대만과 한국을 오가는 구준엽은 클럽 DJ 공연, 대만 시상식, 행사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혜원은 대만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스타로 떠오른 인물. 구준엽과 서혜원은 과거 1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나 각자 바쁜 스케줄로 인해 결별했다. 그러던 중 서혜원은 2011년 재벌 2세이자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뒀다. 서혜원은 지난해 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 중이다. 구준엽이 서혜원에게 프로포즈했을 당시에는 코로나19에 서로 인해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결혼 발표 후 구준엽은 곧바로 대만으로 날아가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자가격리 해제된 후 서혜원과 만났다. 구준엽과 서혜원은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가족, 지인 등을 불러 간단하게 파티 형식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 이는 서혜원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이라고. 특히 두 사람은 반지 교환을 하지 않고 각자의 손가락에 반지 모양의 타투를 새겼다. 이와 관련해 서혜원은 청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말고 직접 손에 결혼 반지를 새겨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기계를 사서 매일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를 가진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란다.